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B2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도시가스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안쪽에 5월 도시가스 요금이라는 테이블이 존재하면 더블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고객 번호 더블 클릭, 그 다음 관할 사업소 더블 클릭, 사용량, 그 다음 검침일, 사용 금액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5개의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이제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하는데 사용량이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크다,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검침일을 선택하시고요. 2017년 5월 10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2017-5-1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 오셔서 관할 사업소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사용량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하시고 마침을 클릭하시고요. 표 형태로 B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누릅니다. 안쪽에 데이터 커서를 두시고요.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범위로 변환, 메시지 상자가 보이시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려면 먼저 조건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조건에 AND, OR, left, average 함수 모두 사용합니다. 필드명을 다르게 사용하셔서요. A23에다가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 위치가 A23에다가. 그 다음 조건, 수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equal 넣겠습니다. A24셀에다가 equal 등호 넣으시고, 고객 번호의 앞에 네 자리가 3001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이거나. 그럼 OR 함수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OR 함수 입력하고요. 앞에 네 자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eft 입력하시고, 첫 번째 고객 번호가 있는 A3을 선택하고 싶은 표,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3001과 같습니까? 문자로 처리하셔서, 3001 입력하시고요. 쉼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150 이상, 25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150에서 200, 150 사이에서 250 사이를 구하기 위해서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로 열고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넣어야 될것 같은데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리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에버리지에 들어갈 데이터는 사용량과 쉼표, 그 다음에 전월 사용량 D3과 F3을 선택하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50이라는 첫 번째 조건을 주면 평균값을 구해서 15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다 추출합니다. 쉼표 다시 한번 에버리지 구한 값을 복사해서요.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가로는 빼야 될것 같은데. 에버리지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이제 250 미만이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작다 250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조건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범위를 A2부터 J21 영역의 데이터만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고요. A2부터 J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23부터 A24의 데이터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문제에서 뭐 특별히 추출할 필드를 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A27부터 표시할 수 있도록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이렇게 추출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J21까지만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제목 포함하지 않고요. 아래쪽에 평균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만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등호를 넣습니다. 그 다음 사용량의 상위 네 번째까지와 하위 네 번째까지의 행 전체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네 번째이거나 또는 하위 네 번째라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상위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건은 사용량입니다. 사용량이 있는 데이터. D3부터 D21까지 선택하고 쉼표 4. 그러면 상위 4, 네 번째까지 값이 구해지고요. 이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누가? D3에 있는 데이터가 근데 D3을 선택하시면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데이터는 F4, F4 누르셔서요. D10만을 고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D3에 있는 데이터는 값이 바뀌는 거니까 D10만 고정하고요. D3, D4, D5 데이터들을 비교하는데 네 번째 큰 값을 구해놨잖아요. 그 값보다 우리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1, 2, 3, 4만을 뽑아낸다는 거죠. 쉼표. 반대로 스몰 함수를 사용해서요. 그 다음 사용량을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쉼표.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스몰보다는 이제는 크거나 같다라고 부등호 넣으셔야 되고요. D3을 선택하되 F4, F4 누르셔서요. $D3으로 바꿉니다. 그럼 스몰 함수를 통해서 네 번째 작은 값을 구할 겁니다. 그 작은 값을 하나씩 비교해서 4까지만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에 가서요.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불꽃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색깔을 파랑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색깔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에 대해서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까 라지 함수를 통해서 equal 라지 함수를 통해서 사용량의 쉼표 네 번째 큰 값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290입니다. 29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 4건 추출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스몰이란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사용량에 가서 쉼표 4라고 넣으면 96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데이터에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네 번째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D22셀과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22부터 G22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요. 셀 서식에 보호 탭을 클릭하시고 잠금과 숨김의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숨김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 검토에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라고 했고요. 또 하나 암호는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은 선택하는 걸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문제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통합 문서 보호에 가셔서요. 워크시트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없도록 구조만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구조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지금 평균값에 대한 수식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셀을 선택하는 건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셀을 선택하는 작업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부터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일을 이용해서 F3부터 F21 영역에다가 사용 기간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검침일의 한 달 전 다음 날에서부터 검침일까지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형식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한달전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데이트 함수, 그다음에 텍스트 함수는 이제 날짜를 표시하는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커서를 F3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text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text 함수 입력하시고 한달전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이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터는 바로 왼쪽에 있는 검침일을 선택하시고 한달 전입니다. 한달 후라고 하면 1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한달 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한달전 날짜를 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달전 다음 날짜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한달전 날짜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한달전 날짜에다 하루를 더하니까 다음 날짜가 되겠죠. 플러스 1을 하고요. 그 다음 쉼표. 이제는 이 값을 가지고 월1 형식으로 두 자리씩 표시하고자 합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dd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를 닫습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5월 5일에 한달전 날짜에 다음 날짜가 4월 6일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연결해서 검침일까지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물결 모양 넣어주시고 큰 따옴표 닫고 다시 한번 M% 입력하신 다음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 열고 바로 왼쪽에 있는 검침일을 쉼표 마찬가지 앞에 있는 날짜처럼 큰 따옴표 묶어서 MMD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사용 기간에 대해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한 값은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용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사용량 여기 있습니다. 디열에 있습니다. 사용량 곱하기 단가인데요. 단가는 아래쪽에 있는 단가표를 참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정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에 따라서 또는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으실 건데요. 문제에서 hlookup과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D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사용량 D3, H3에다가 수식을 입력하는 거죠. H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사용량이 입력된 D3 곱하기 단가입니다. 단가는 hlookup을 사용하려고 하셨으니까요. hlookup 입력하시고요. hlookup의 첫 번째는 차제 값인데, 첫 번째 행에서 차제 값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용량을 가지고, D3에 있는 사용량을 가지고, 쉼표. 어디에서 값을 찾으시겠습니까? 라고 범위를 지정하는데, 아래쪽에 오셔서요, 0부터 시작해서 쭉 값이 있습니다. 0부터 100 이상까지. 0부터 100 미만은,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에 따라서 값이 좀 단가가 달라질 거고요. 100부터 200 미만까지도 마찬가지로 값이 달라질 겁니다. 참조하는 표가 I24부터 L28까지입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았고요. 이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3, 4, 5라는 숫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정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에 따라서 가져올 행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MATCH 입력하시고요.
매치 함수의 첫 번째 lookup value 찾을 값은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에 해당한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B3을 선택하시고요. B3, 쉼표. 그 다음 B3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이쪽 단가표에 H26부터 H28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F4, 절대참조.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요. 현재 공업용이라는 값을 찾으면 이 브라운 색깔 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3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럼 HLOOKUP에 3이라는 값을 적용한다면 첫 번째 행에서 사용량의 값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찾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 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정용이지 공업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업용에 일치하는 값이 3이라고 구했다면 실제로 데이터를 찾아오는 곳은 범위 정한 표에 다섯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줘야만 정확한 공업용에서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더하기 2라고 넣어주시고요. 이제는 H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사용량에다가 단가표에 각각의 값에 찾아다가 업종에 따른 값 단가를 찾아다가 곱해가지고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하시는데요. public function 그 다음 fmbgo라고 입력하시고요. 청구 방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청구 방법을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if 만약에요. 청구 방법이 이메일이라면 then 입력하시고요. fmbgo는 4% 할인이 할 거고요. 4% 할인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시 핸드폰이면 이란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else if 청구 방법이 핸드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then fmbgo는 2% 할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fmbgo는 공백으로 처리하시고요. if 구문입니다.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내용을 다 입력하셨다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은 닫으시고요. 커서를 K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서 사용자 정의에 fmbgo를 선택하고 확인, 청구 방법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if에 따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4% 할인, 2% 할인. 근데 2% 할인이 없네요. 그럼 제가 혹시 오타가 있었나 한번 확인할까요? 핸드폰에 제가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놨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없어서 2% 할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지웠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첫 번째 수식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아래까지 복사한다면 이메일일 경우는 4%, 핸드폰일 경우는 2%,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B25셀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업종, 그 다음에 간할 사업소, 전월 사용 금액을 이용해서 B25부터 T27 영역에다가 업종별, 간할 사업소별, 전월 사용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25셀 선택하시고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엽니다. 업종이 가정용입니까? 공업용입니까? 상업용입니까? 라는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B3부터 B11까지 선택하고 F4 절대참조 그 값이 왼쪽에 있는 A25셀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때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한다면 A열에 있습니다라는 고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F4 누르시면 절대참조, 다시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인천 해양 서해라는 거는 위쪽의 데이터, 관할 사업소에서 왼쪽에 두 글자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라는 비교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로 여시고, 레프트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여신 다음에요. 관할 사업소가 있는 C3부터 C21까지 선택하되 절대참조. 이 데이터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추출한 값이 인천과 같습니까? 라고 B2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되 F4 눌러서 24행만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전월 사용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전월 사용 금액이 있는 G3부터 G11까지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전월 사용 금액의 합계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일과 그 다음에 사용량, 그 다음 고객 번호를 이용해서요. B31부터 B34에 해당한 검침일별 사용량이 가장 큰, 가장 많은 고객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고객 번호는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져올 고객 번호 행위 위치는 매치와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고자 합니다. 커서를 B31셀에 갖다 놓으시고 equal index라고 입력합니다.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고객 번호입니다라고 A3부터 A21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그 다음 가져올 행의 위치 값을 구하는 작업이 좀 번거롭죠. 그래서 매치와 맥스 함수를 사용하실 건데요. 먼저 매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에 대한 조건을 지정합니다. 맥스에 대한 가로를 넣으시는데 가로 열고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검침일도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도 가장 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검침일에 해당한 데이터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검침일이 있는 E3부터 E21까지 선택하되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검침일과 같습니까? 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 사용량입니다. 사용량에서 큰 값을 구할 수 있도록 D3부터 D21까지 선택하고 절대참조 그 다음 여기까지가 가장 큰 값입니다. 가장 큰 값, 조건에 만족한 가장 큰 값을 구했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맥스 가장 큰 값을 구한 데이터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기 위해서 맥스를 뺀 나머지 영역만 범위 정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영역 안에서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에 행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아주신 다음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검침일에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을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I21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위치를 지정하시는데 K4셀부터 표시하면 되겠죠. K4셀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침일을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업종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갖다 놓습니다. 관할 사업소를 선택하시고 행 레이블 값에다가는 사용량이 첫 번째인 것 같죠? 사용량 두 번째 사용 금액을 갖다 놓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는 가져다가 놓았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사용 금액에 대해서요. 열 합계 비율로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사용 금액을 우리 위쪽에 오른쪽 필드 목록에서 한 번 더 선택하셔가지고요. 값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합계 사용 금액 2라고 5열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사용 금액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 금액 비율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우리 값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요. 열 합계 비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열 합계 비율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량에 대해서 숫자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M4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필드 표시 형식 가셔서요.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사용 금액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필드 표시 형식에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안쪽에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 도구에 가셔서요. 보통에서 10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을 선택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합계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데이터를 통합해서 표시할 위치인 G2부터 I5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함수 확인하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우리 업종부터가 첫 번째 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부터 E6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인천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B9부터 24를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해양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B17부터 27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전체 관할 사업 속 가정용, 사업용, 공업용에 해당한 합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 작업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상태 표시줄의 기록 중지나 또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이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고 있습니다. 단추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G8부터 H9까지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합계 통합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텍스트에다가요. 합계 통합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비율 데이터를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비율을 선택하려더니 너무 막대로 표현하기엔 값이 작았나 봅니다. 선택하시고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현재 차트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계열의 비율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면 아래쪽에 조그만하게 막대가 선택된 걸 표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꺾은 선형의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면 꺾은 선형 바뀌었고 표식이 표시가 됩니다. 표식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 눈금을 통해서 비율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보조축을 추가하시면 화면과 같이 차트가 이제 표시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관할 사업소별 사용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관할 사업소별 사용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에 또 축 제목이 있습니다. 사용량이라고 입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사용량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세로 축에 대한 눈금인가요? 세로 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대값이 현재 2000까지 표시가 되어 있나요? 2000. 그 다음에 주 단위가 현재 200이 되어 있는데 400으로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시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대값을 0.6, 그 다음에 주 단위에 오셔서 0.1 맞나요?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범례에 대한 서식입니다.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색 윤곽선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시면요. 도형 스타일에 가셨을 때 위쪽에 보면 색 윤곽 자주 강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랏빛 나는 약간 나는 상자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도형 스타일을 지정하시오. 그래서 네 번째 범례 서식 작업하셨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그림자에 가셔가지고 미리 설정의 안쪽 가운데를 선택하신 다음에 닫기를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작업, 서식 작업을 맞게 했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의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폼 초기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가지고요. 디자인 모드 하시고요. 등록 버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 이름이 가스 누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스 누출 점 쇼 보여주세요 라고 작업합니다. 왼쪽에 탐색에서요. 폼에 가시면 가스 누출 폼이 있고요. 코드 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유저 폼에 대해서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첫 번째 CMB 제조회사에다가는요. .rowsource라고 입력하셔가지고 H7부터 H12 영역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MB 구분은 쭉 목록으로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위드 구분을 사용해서 작성한다면 위드 CMB 구분이라고 입력하시고 .add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은 LPG 대문자 LPG 입력하시고 20A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add 아이템 LNG-20A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add 아이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LPG-25A로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LNG-25A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AND IT로 닫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폼 초기화 작업, 폼 보여주고 초기화 작업까지 하셨고 세 번째 종료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종료 버튼 클릭하면 현재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하는 창을 한번 닫아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 등록 버튼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우리 아까 제조회사 연결해 놨습니다. 구분도 데이터를 add 아이템에서 추가해 놨습니다. 이제 구매자 입력하고 주소 입력하고 연락처 입력한 다음에 입력하면 B4셀의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셀을 B3셀로 잡으신다면 현재 연결된 행의개수는 바로 위쪽에 있는 표 1까지 인식을 해서요. 2개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거 하나와 새롭게 줄바꿈 할 수 있는 하나를 추가해서 플러스 2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자가 두 번째 열이잖아요. B열이 2, 3, 4, 5, 6 각각의 열의 위치에 폼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등록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할 수 있는 변수 range i라는 변수는 range 기준 셀이 B3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2를 해야만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첫 행과 줄바꿈 할 수 있는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2를 하시는 거고요. sales i, 2 두 번째 비열에는 txt 구매자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열에다가는 cmb 제조회사 네 번째 열에다가는 D열에다가는 txt 주소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cmb 구분이라고 add 아이템으로 추가했던 내용을 입력하실 거고요.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연락처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프로시저를 수정을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닫기 한 번만 눌러 보시고요. 등록 버튼 클릭했을 때 제조 구매자 이름 입력해 보시고요. 제조회사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주소 입력해 하시고요. 구분해서 한 가지 선택하시고 전화번호 연락처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데이터가 맞게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종료 버튼 클릭하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 세 문항인데요. 여러분이 쉬운 거 먼저 하나씩 작업하시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하나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고 기준 셀 가지고 연결된 행의 개수 잘 카운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